아, 네, 요거 CT 찍으셔야 돼가지고 조영제 사용해가지고 CT를 찍거든요. 이거 일단 그 내일 조영제 반응 검사해야 돼서 지금 반응 검사 들어가는 거. 아마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 이런 거 있어서 드시는 걸 거예요. 근육이 전체적으로 빨리 타결해서 통증이 좀 심하신 분들 이 슬픔에서 좀 찜질방 가셨습니까? 못 갔지 아직. 뭐 나와서 바로 체포됐지. 그리고 구속영장 떨어졌었지. 그리고 어제 밤에 기각 결정 늦게 나고 오늘 아침에 바로 병원 옮겨서 일로 왔으니까. 어머 가? 선율 가는 거야? 아니야.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몇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아니요, 데이트 있어요. 부산 남자랑. 이따가 알아요. 저 주무시고요. 어. 혹시 못 오면 토요일에 봬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반가웠어요. 네. 서울에서 오셨구나. 지금 내려오고 나서 지금 네 번째 내려오는 거야. 아, 스타세요. 네. 근데 난 그게 싫은 거야 지금. 힘든 대색을 안 하셨었잖아요. 어디 아픈 게 없냐고, 아픈 게 없다 그러고 온 군데 다 멍들었다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걱정할까 봐 사람들이 걱정하고,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는데 더 걱정할 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제 내려와라 이런 여론들이 만들어질까 봐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죠. 이제 있는 대로 얘기를 못했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5년 저는 일했었는데 그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그지 같은 회사에 대해서도 지 회사라고 생각하고 회사 욕먹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저렇게 회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느낌과 감정들을 가지지만 딴 사람들이 한진욕하는 건 또 듣기 싫어하거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외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마 저 상처는 평생 갈 거야. 아마 복직을 하더라도 쉽게 치유되기 힘들 거야 아마. 그래서 저는 이미 해고를 당했던 사람으로서의 해고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진짜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느낌들을.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온다고 지키러 오고, 추운 날은 춥다고 지키러 오고, 더운 날은 더우니까 지키러 오고, 거의 매일 고구마, 감자, 뭐 과일, 뭐 옷, 뭐 커피 이런 게 뭐 그렇게 조합원들이 많고 사수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못 먹어낼 정도로 하여튼 많이 왔었으니까 정말 참 제가 이제 인간에 대한 예의로 최소한의 예의로 노동운동을 한다, 내가 뭐 어떤 거대한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신념의 문제라기보다는 나는 그나마 이 노동운동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가는 내 나름의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게 너무너무 매일매일 부끄러웠어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관념적으로 대해왔는지. 트위터하고 희망버스만 있었다면 주익 씨도 살았을 거라고. 그때 조합원이 1600명이 넘었어요. 아, 그때 2003년도 2500명이었지. 1500명이었던 조합원이 129일째 되는 날은 60명으로 줄어들었었어요. 못 버텼던 거지. 그런 고립감과 절망감들. 사람이 진짜 무지하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그 절망감을 못 이긴 거죠. 그 주익 씨 누웠던 그 관이 누워있던 자리. 예수 뭐 생활을 했으니까 생각이 안 날라야 안 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슨 이제 힘든 상황들 이렇게 상황 변화가 생길 때마다 주익 씨는 이럴 때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럴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죠. 그때 병원에 동아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다음날 누나가 죽을 끓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야 첫마디가
우리 지휘기도 살아도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이러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진짜.